아, 이 자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고 정말 꿈에 그렸던,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꿈에 그렸던 그 자리입니까, 그죠? 이게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셔서 꼭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인강에서만 만나 뵙니까 너무 기분 좋고, 최종 합격한 다음 제 거 도끼티 받아갔으면 좋겠네요. 정말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합격하셨을 거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요. 이제 최종 연점이 남았는데 목표하신 거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한학원에서 70%의 합격생을 내냐, 오늘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생해서 좋은 결과 이루어서, 이건 노량진에서도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전에는 유상통만 해왔던 것이고, 이렇게 많은 한 시험에 많은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합격을 같이 일궈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뭐 저희가 아니라 오늘 이제 이 강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임찬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찬수 스피치의 임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이 면접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집중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엑기스만 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나도록 하죠. 자, 계리직은 합격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 이렇게 견뎌오셨는데 마지막 면접은 긴장감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떨리고 힘들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경쟁자들도 다 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하시면 아마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합격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커트라인에 지금 거의 걸려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좀 감이 잡혔습니다. 계리직을 준비하면서 제일 잘 했던 게 유상통을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짧을 수 있는 한 7개월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붙을 수 있었던 게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상통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되게 울컥했어요. 이게 선생님들을 보니까 그 공부했던 게 싹 지나가가지고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안을 엄청 제시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를 딱딱딱 짚어주시면서 수강생들이 그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딱 짚어주신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학생들 못지않게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수험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심 어린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면접에서도 저희가 모두 다 같이 힘을 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면접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에 진짜 감동받았고 저도 합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유상통. 인강으로만 선생님들을 계속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진짜 연예인 만난 것처럼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자주 뵙다 보니까 약간 익숙한 느낌도 있었어요. 고민석 선생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만나 뵈서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아, 오늘 만났을 때 좀 감사의 인사를 좀 잘 전할 걸 싶어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게리지 합격은 유성통. 화이팅!